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마스크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마스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지금부터 세계보건기구가 공개한 마스크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알코올 소독제나 비누로 씻어야 하는데요. 마스크는 손을 자주 씻은 상태에서 사용해야만 사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쓸 때는 먼저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 뒤에 고리로 길을 걸어주고요. 그 이후에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지지대로 코를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평균 23번이나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고 하는데요. 사용 중에는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지 말고 만지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오염된 손으로 마스크를 자꾸 만지면 마스크가 바이러스의 방역책이 아닌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써서 마스크가 축축하거나 오염됐다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고요. 일회용 마스크는 가급적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지 말고 반드시 뒤에서부터 고리를 잡고 빼야 합니다. 다쓴 마스크는 반드시 밀폐된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이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는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KF가 붙은 보건용 마스크인데요. 숫자가 클수록 더 미세한 입자까지 차단해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KF80 마스크만 써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면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를 쓰는 것도 방법인데요. 기침을 자주 하면 적기 때문에 침이나 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도 너무 오래 쓰면 필터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쓸 때 손 씻기, 마스크 만지지 말기, 제대로 버리기, 이 세 가지는 꼭 잊지 마세요.